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질문이 한다면요, 관계 설명 부탁해요. 서강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네, 서강대학교 학생들. 실제로 주장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일단 서강대학교에서는 국군에서 이제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제 입장문을 내고 같이 모든 단위와 연명을 해왔는데요. 비대위와 모든 단위 차원에서 연명을 해왔는데요. 그런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열리는 육군력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육군력 포럼에서 호모포비아인 정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환영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습 항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